경주의 여행이 더욱 새로워질 전망입니다. 경주시는 13일 황리단길 생활문화센터에서 스마트 관광도시 경주를 선포하고 모바일 통합 관광 앱 경주온과 스마트 편의 기능이 대폭 강화된 여행자 라운지, AR 상점 스캔, AR 도슨트를 선보였습니다. 경주로 온은 경주 여행 정보가 담긴 모바일 통합 관광 앱으로 경주로 온 하나로 최신 핫플레이스부터 관광 명소, 테마별 계절 정보, 식당, 카페, 체험, 숙박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. AR 도슨트 투어는 대릉원과 미추왕릉, 황남대총 등 대표 명소를 찾아주고 휴대폰만 들어도 주변 위치를 탐색해 맛집과 체험 공간 등을 찾을 수 있습니다. 통합 관광 플랫폼인 경주로 온 모바일 앱에 접속을 하면은 클릭 한 번으로 숙박, 식당, 교통, 여러 체험 시설에 대한 정보 검색이나 예약, 결제까지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됨으로써 특히 MZ세대들 편리하게 우리 경주 관광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 겁니다. 80억의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선보이는 통합관광 플랫폼으로서는 가장 최신 최고의 기술을 자랑하는 그런 플랫폼이 되겠습니다. 황리단길 생활문화센터는 짐 보관과 여행자 포토존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. 여행자 라운지의 디지털 사이니지는 경주로 온과 결합해 황리단길 세부 정보를 입체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. 준하경 경주시장은 경주로 온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들이 경주를 더 편리하게 관광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. 관광객들이 스마트 앱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스마트 사이너지라든가 이런 시설들을 통해서 아주 편리하게 우리 경주를 찾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경주를 더 많이 찾아오시리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. 국제아이저널 임가영입니다.